요즘 손님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? 어서오세요. 차 사러 오셨... 이게 뭐야? 구멍난 양말에 적어도 한날은 안빤것 같은 낡은 추리닝. 입가인 침자국까지. 오늘 차 팔긴 글렀구만. 차 사러... 아니. 구경 오셨어요? 보시다시피 매장이 좀 바빠서 구경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... 아니요. 차 사려고요. 이거 얼마예요? 에? 아, 이게 2018년에 새로 나온 신차인데 최소 가격이 1억은 합니다. 아, 고객님은 우리 매장 말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중고차 매장이 있으니까 이걸로 그쪽으로... 주세요. 네? 야,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속도 좀 줄여! 겨우 이 속도 가지고 더 빠르게 가자! 철수야, 앞에 했나 보다. 할머니! 다행이다. 야, 까딱하다가 할머니 칠 뻔했어. 우와, 비싼 차라 그런지 브레이크도 완전 잘 잡혀. 야, 철수야, 저기 건너편 봐봐. 저기 오토바이 뒤에 저차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지 않냐? 어? 그러게. 속력을 안 줄여? 저러다가 사고. 야, 빨리 신고해. 야, 잠깐만. 저차 지금 도망가는데? 뺑소니인가 봐. 지금 저대로 도망가게 됐으면 뒤따라온 경찰이 못 잡을 거야. 저 차는 스포츠카라고. 그래서 뭐? 아, 내가 쫓아가기로 할 거야? 아이, 내가 쫓아갈 이유는 없잖아. 난이 사고랑 상관없... 아, 아니야. 그래도 사고 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서 잡는 게. 아이, 그러다가 내새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떡해? 모르겠다. 차가 중요해? 사람이 중요하지. 에이. 야, 거기 차안 세워? 빨리 세워. 저 사람 술 취했나 봐. 차가 이리저리 흔들려. 이 길로 가면 고속도로인데? 어? 고속도로라고?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아무리 내 차가 신차라지만 저 차는 못 따라갈 거야. 그럼 저기 코너 구간이 마지막 차선다. 민식아, 부딪힐 거니까 꽉 잡어. 어? 무슨 소리야? 부딪힌다니. 야, 철수야, 위험해. 김철수 씨가 그 차를 막아주신 덕분에 더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여기 공로패와 보상금입니다. 받으시죠. 아, 이런 걸 받으려고 한건 아닌데. 김순경, 이리 와서 사진 좀 찍어줘. 네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. 도망간다.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뭘 쫓아가?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. 우린 신고했잖아. 그럼 된 거야. 아이고, 바쁘신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내주신 블랙박스는 잘 받았는데 목격자 증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. 네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아이, 긴장 푸세요. 범죄자도 아니고 증언하시러 오신 건데 뭘 그렇게 얼어 계세요? 야, 준삼아, 여기 따뜻한 커피 좀 따라드려라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어? 잠깐만. 뭐야? 왜 그래? 선배님,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. 에이씨, 모르겠다. 자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잠깐만요. 저 혹시 이름이 김철수 아니세요? 예? 맞는데요? 아, 그래, 맞네. 아, 이 자식. 야, 너잘 만났다. 아잉? 둘이 아는 사이야? 아이, 그럼요. 제가 완전 잘 알죠. 이놈, 제가 쫓고 있던 사건이에요. 뭐? 2017년 1월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.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새 차를 가지고 뺑소니범을 쫓다가 수리비가 무려 1,000만 원 이상 나왔지만 경찰에게 받은 포상금조차 기부하며 훈훈한 미담을 남긴 에이모 씨.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는데요. 여기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. 알고 보니 그는 4억 원대 사기를 쳐 쫓기고 있던 범죄자였죠. 새로 산차 역시 사기쳐본 돈으로 구매했던 차량이었고요. 결국 그는 지인 14명에게 4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. 지나치게 착한 범죄자인지 아니면 조금
모자란 범죄자인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매우 혼란한 이야기였네요. 지금까지 두 얼굴의 히어로였습니다.